매 시즌 매우 심각한 주제를 컨셉으로 심각하지 않게 표현하는 브랜드 와이소 3얼즈의 이선빈 디자이너. 특이하게도 매번 패션쇼를 할 때마다 한 명의 모델은 조커 분장을 하고 그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번 쇼의 주제는 사랑. 사랑에 대해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편의 패션쇼로 기획했다. 공포의 증이라는 주제로 등장한 두 번째 모델은 하운드 투스 체크를 변형한 패턴에 사랑이란 말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 프린팅한 소재로 통일성을 준 룩으로서 아우터와 배색은 울 베스트가 밑단은 셔츠가 레이어드 된 듯한 디테일이 포인트다. 수학쌤이라는 주제에서는 계산기와 수학공식이 프린팅된 셔츠와 은은하게 빛나는 스티치로 된 스트라이프가 매력적인 와이드 슬랙스로 지적이면서도 캐주얼한 룩을 완성했다. 한편 이상한 걸음걸이에 볼품없어 보이는 외모에 너드를 연기한 모델이 등장하고 모델들에게 정답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길게 늘어뜨린 윙 컬러와 사선으로 배색된 바디에 빨갛고 귀여운 틱틱토 자수가 포인트인 셔츠와 클래식 체크 팬츠는 개성 있는 프레플 룩을 연출했다.
빈티지한 빛이 도는 코팅 소재, 둥글고 귀여운 컬러의 코트와 오염된 듯한 니트 조직 프린팅의 조거 팬츠로 캐주얼과 클래식함이 대비되면서도 컬러감으로 통일감을 주어 신선함이 배가됐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노란색으로 변색되는 소재를 사용한 일명 거지 자켓이 인상적이다. 11번째 신에서는 엄마와 딸의 사랑을 표현하는 댄스가 나와 무지개색 실의 오버로크와 컬러풀 후드 스트링으로 포인트를 준 후디에 와이드한 타이다이 파자마 팬츠를 매치해 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전개했다. 엄마와 딸의 사랑을 표현하는 댄스는 하트 모양의 오버로크 스티치로 포인트를 준 터틀넥에 와이드한 타이다이 파자마 팬츠를 매치해 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소개했다.
인내의 코끼리를 주제로 한 신에서는 사랑의 인내와 배품을 표현하는 모델이 코끼리의 귀처럼 넓은 칼라와 인조 가죽으로 코끼리의 상아를 형상화하며 인내를 표현하는 코끼리 코트를 입고 등장했다. 코트의 뒷면에는 인내를 상징하는 심볼을 자수로 새겨 포인트를 주었다. 스커트가 주제인 이번 신에서는 하트 모양의 리본 디테일, 직접 스프레이를 페인팅 작업한 유니크한 패딩에 스프레이 페인팅된 그레이 팬츠를 매치해 그런지한 느낌을 낸 캐주얼 룩을 등장시켰다. 17번째 주제, 손자와 할아버지. 곳곳에 오리 풀린 디테일과 스노우화이트 컬러의 울 디테일,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 한복의 요소들을 넣어 스프레이 페인팅한 캐주얼 팬츠가 눈길을 끈다. 왜 이렇게 심각해? 잘 못해도 돼. 실수해도 괜찮아. 그저 웃어 넘기는 Why So Serious의 디자이너 이성빈. 디자이너는 이번 시즌 사랑, 러브에 대해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편의 패션쇼로 기획했다. 래퍼, 댄서, 사물놀이 팀과 협업해 화려한 퍼포먼스를 구성했고 모델들은 일반적인 워킹이 아닌 연기를 하며 한편에 연극을 보는 듯한 쇼를 선사했다. 추운 한국 날씨를 생각해 최고급 친환경 충전재 신슐레이트로 보온성을 더하고 친절함을 상징하는 사슴을 모티브로 사슴뿔 칼라, 사슴뿔 등판 자수 등을 활용한 사슴 코트 등 디자이너 고유의 개성이 담긴 컬렉션을 선보이며 많은 호응을 얻었다.
18번째 주제인 디자이너, 그리고 디자이너 딸.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소매까지의 스티치를 통해 영원한 사랑을 표현했고, 귀여운 패치워크와 밑단에 하트 모양의 오버로크 스티치가 포인트인 패딩에 와이드 체크 팬츠에 레드 컬러를 포인트로 매치한 귀엽고 캐주얼한 룩으로 쇼를 사랑스럽게 마무리했다.
감사합니다.